안녕하세요. 달보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카플레이어 티셔츠와 팬츠를 만들어 볼게요. 커트지는 모두 시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곽선대로 잘라주고 1번에 마름질 설명을 참고해 재단해 주세요. 먼저 티셔츠를 만들어 볼게요. 앞패널과 뒷패널은 겉길이 맞대어 어깨를 박아주세요. 폴리다이마르 옷감의 특성상 올풀림 방지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래 풀리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특유의 드레이프성 때문에 니트 조직의 경우 자수심지를 뒤쪽에 고정해 사용하면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과 재봉틀 톱니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잘 밀어주기 때문에 재봉이 쉬워져요. 자수심지는 제거해주고 이번에는 견반 대신 실크 심지를 사용해 볼 텐데요. 실크 심지는 앞면은 거칠고 뒷면은 부드러워요. 거친 앞면에 접착제가 묻어 있어 다림질에 붙여줄 거예요. 티셔츠에 겉 패널과 실크 심지의 부드러운 뒷면을 맞대어 안단에서 넥라인까지 이어 박아주세요. 이때 실크 심지의 폭은 2cm를 제외하고 잘라내어 주세요. 자수 심지를 제거하고 넥라인의 우서리 시접도 잘라내고 가위집을 주세요.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주고 다림질에 안쪽 면에 붙여줄게요. 폴리는 꼭 합성섬유 온도로 다려주고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천을 덮어 다림질해 주시면 변색이 될 염려가 없어요. 브이 넥라인을 따라 겉쪽 면에서 한번 박아주고 자수심지는 제거해 주세요. 몸판과 소매를 겉길이 맞대어 소매 중심선과 어깨선을 맞춰 소매를 연결해 주세요. 소매 밑단은 한번 접어 박아주세요. 옆선과 소매 밑단을 겉길이 맞댄 다음 소매뿌리부터 밑단까지 이어서 박아주세요. 밑단은 안쪽에 보이도록 접어 안단과 만나는 부분을 박아주고 겉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밑단은 1cm 한번 접어 안단과 연결해 박아주고 정해진 위치에 스냅 단추를 연결해 주시면
티셔츠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팬츠를 만들어 볼게요. 팬츠 패널을 겉길이 맞대요. 미디를 박아주고 밑단은 1cm 한번 접어 박아주세요. 가랑이 부분은 U자형으로 박아주세요. 팬츠 상단은 한번 접어 고무줄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고무줄이 들어갈 1cm는 제외하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고무줄 끼우기를 이용해 고무줄을 끼워주세요. 고무줄은 꼬이지 않도록 유의해 연결해 박아주고 남은 고무줄은 잘라내주고 1cm 부분을 박아주시면 팬츠도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형들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나게 응원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